모닝체크 삼성바이러스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한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러스 이제 홈페이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러스 실적 오늘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 표로 한번 볼까요? 예.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은 1조 원이 조금 넘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3천억 대 역시 조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온 실적 전망을 이제 합쳐서 총액을 이제 평균치로 나눈 건 이 정도가 되고요.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을 넘을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300억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IM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보니까요. 매출은 전년비에서 한 4에서 5%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에서 4%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가 어쨌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년 대비 한 5% 전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장성이 꾸준히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죠.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1조 7천억짜리 위탁 계약 맺은 걸 비롯해서 위탁 계약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역시 이것도 생물보안법 관련된 반사 이익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내년 봄쯤 3, 4월 얘기가 나오던데요. 5공장 완공에 따른 생산 캐파 증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줄줄이 있다라는 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전망을 좋게 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호재성 어떤 재료들이 오늘 실적 발표 뒤에 있을 뭐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조금 더 구체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바이오업계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그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본 건데 뭐 바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위에 이 감청색 그래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그래프고 밑에 오렌지 색깔은 이제 코스피의 차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벌어지는 갈수록 가면 갈수록 괴리가 벌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업계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상반기에 AI 쪽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업종이 이 바이오 쪽이 아니냐. 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바이오업계의 또 대표적인 그런 이제 대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내용.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호재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는지 또 그 이상의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를 좀 관전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